면허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문경면허시험장 장례기능 코스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면허시험장 장례기능 코스 길이는요, 약 520m고요. 총 과제시간은 9분 40초에 끝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출발지역인데요. 여기서 운전장치 조작능력 4가지 항목 중에서 2가지만 하시면 되고요. 출발해서 첫 번째 돌발 나오고 돌발 잡아주시고, 그리고 경사로에 일시정지해서 3초 후에 경사를 넘어서 좌측 약간 유턴 같은 그림이죠, 그죠? 좌측 여기서 좌회전 신호 들어오면 교차로를 한번 통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발 지역에서 돌발 나오면 돌발 잡아 주시고요, 주차를 한번 해주는데 여기는 대형 코스니까 주차하지 마시고 1번에 자리가 없으면 돌아서 2번이나 3번에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주차하고 나오시면서 세 번째 돌발 지역 돌발 나오면 돌발 잡아 주시고요, 다시 예, 우측 도시고 여기 신호등을 보고 좌회전 신호 들어오면 좌측 방향 지등 켜고 좌회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네 번째 돌발이 나오면 돌발 잡아 주시고요, 다시 좌측으로 돌고 또 좌측 돌고 가속 구간 20 언더바 최저 속도 20 이상 올리는 뜻이죠. 자, 20 이상 올려서 가속 구간 예, 1종 기어 변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20 최고 속도 20 예, 속도를 20 이하로 내리라는 뜻입니다. 내리고 자, 돌발, 다섯 번째 돌발. 나무 돌발 잡아주시고, 돌발은 다섯 군데 중에서 한 군데 랜덤으로 나옵니다. 자, 저 돌고, 그리고 우측 방향 지등 키시고, 종료까지 나오면 끝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9분 40초에서 5초 초과할 때마다 3점씩 감점된다는 거 2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험관 지시에 따라서 차에 올라타시면 체크해야 될 다섯 가지. 첫 번째, 자, 시트 조절. 자, 좌석 맞추기입니다. 자, 키가 작으신 분들은 쿠션이나 방석을 챙겨 가셔 가지고 꼭 시야가 높게 조절을 해 주십시오. 특히 165 이하신 분들은 챙겨 가시는 게 좋습니다. 공단에서는 쿠션이나 방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드 미러 조절. 사이드 미러 조절하는 방법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챙겨 보시고요. 자, 거울이 자, 좌측 우측 있죠. 내 차가 조금 보이고 뒷바퀴 살짝 보이고 지면이 다 보이게. 그리고 좌측 우측에 항색선이 있습니다. 좌측 항색선이 보이게, 우측 마찬가지 뒷바퀴 살짝 보이고 우측 항색선이 지면에 보이게끔 이렇게 사이드 미러를 조절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안전벨트. 안전벨트를 미리 채우지 않고 시트하고 사이드 미러하고 채우는 이유는 사이드 미러 우측을 맞추거나 시트를 앞뒤로 조절하다 보면 이 안전벨트가 쪼여요. 안전벨트 쪼이다 보니까 가끔 푸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채우면 상관없는데 깜빡하고 안 채우는 분들이 간혹 나와요. 그래서 안전벨트로 실격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안전벨트는 세 번째 채우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비상전멸등 위치가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해 놓으십시오. 가끔 이 비상전멸등 위치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가 돌발이 나오면 정지는 하는데 비상전멸등이 어딘지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점 먹는 분들 늦게 켜서 있으니까 꼭 위치를 파악해 놓습니다. 다섯 번째, 긴장을 하다 보니까 가끔 시동 걸기 전에 시험 진행 전에 핸들을 좌측 우측으로 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핸들이 락이 걸려요. 핸들이 잠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동을 거실 때 시동이 안 걸려요. 시험 보실 때. 그러면 핸들을 좌측으로 깊게 돌리면서 키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걸어주시면 걸리니까, 락이 풀리면서 걸리니까 체크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섯 가지 항목이 체크 끝나면 채정기를 한번 보십시오. 시험 차량의 채정기가 이 A형 채정기인지 B형 채정기인지 또는 A형의 구형 채정기인지 이거 체크하시고 채정기 영상은 제가 따로 올려놨으니까 꼭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례 기능 시험은 100점 만점에 80점이니까 예, 20점이라는 여유가 있습니다. 감점 하나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요, 차분히 코스를 예, 다 완주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채정기 확인까지 끝나면 한 30초 정도에서 한 40초 정도가 흐를 겁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멘트가 나옵니다. 그럼 멘트에 따라서 시동을 거십시오 하면 엔진 시동 걸어 주시고요, 시동 건 이후에는 운전장치 조작능력 점검을 먼저 하는데 첫 번째 전조등을 켜고 끄고 그 다음에 상향등으로 바꾸고 하향등으로 바꾸는 거, 두 번째는 방향지등 조작능력, 내 차를
좌측으로 갈지 우측으로 진행할지 알리는 지시등이죠, 그죠? 네, 깜빡이라고 합니다, 일명. 자, 그래서 방향지등 조정 능력. 세 번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창문을 닦는 와이퍼 조정 능력. 그 다음에 네 번째, 차가 출발을 하려면 기어 변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어 변속 조정 능력. 그래서 이 네 가지 항목 중에 두 가지를 랜덤으로 시험을 봅니다. 자, 영상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열심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전장 조정 능력이 끝나고 나면 지금부터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이렇게 멘트가 나오면서 주행 능력을 이제 시험을 보는 건데요. 멘트가 다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멘트가 나올 때 뭘 해야 되냐면 출발 준비를 하십시오. 출발 준비. 출발 준비는 첫 번째, 좌측 방향지등을 켜는 겁니다. 자, 운전장 지정 능력이 끝났기 때문에 방향지등을 켜도 감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와이퍼를 켜도 상관없습니다. 자, 출발 준비하실 때. 자, 두 번째는 주차 브레이크를 내리시고 계기판을 확인합니다. 왜 계기판을 확인하냐면 주차 브레이크라고 이제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들 꺼지면 주차 브레이크 들 내리신 거예요. 가끔 주차 브레이크 때문에 실격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직각 주차했을 때도 주차 브레이크 올렸다가 내릴 때 꼭 계기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주차 브레이크 등이 꺼졌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그럼 세 번째는 편안한 마음으로 심호흡을 하면서 멀리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 윈도우에 A필러랑 대시보드의 꼭지점에서 좌측의 항색선이 어디 걸치는지도 보시고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난 할 수 있어 라고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출발하십시오 하면은 자, 기어를 넣으시고 자, 브레이크 뗍니다. 그럼 크리프 현상으로 갑니다. 엑셀로 가지 마시고요. 자, 삑 소리 나면 좌측 방향지등 끄셔야지, 그죠? 가끔 좌측 방향지등을 안 끄셔서 15점 감점 먹는 분들이 있는데 왜 15점이냐면 자, 첫 번째 돌발이 여기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돌발, 돌발, 돌발 세 번 멘트가 나오는데 방향지등 안 껐기 때문에 방향지등 소등 위반 감점입니다 멘트가 나와요. 그래서 돌발 멘트가 묻혀버려요. 그럼 돌발, 돌발 두 번이 안 들리고 마지막 돌발만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급정지에도 늦었어요. 그래서 돌발 정지 위반 감점 10점까지 해서 총 15점 되니까 꼭 좌측 방향지등 소등은 삑 소리 나면 끄시는 겁니다.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자 갑니다. 가다가 자, 채점기를 봤더니 이 경사로 그림이 딱 떴어요. 이거는 그림은 파란색 떴죠? 그럼 돌발이 안 나와요. 왜 안 나냐면 이 경사로 과제를 준비하란 뜻이에요. 이 중간에 돌발이 끼어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브레이크만 떼고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엑셀을 살짝 밟아 주셔도 됩니다. 몇 킬로까지? 12에서 한 15킬로까지만. 그리고 첫 번째 정지선이 내시하에 사라지면 브레이크에 발을 얹습니다. 그리고 누르란 얘기 아니에요. 관성과 타력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채점기를 또 봅니다. 주황색 들어왔죠 바로? 그러면 브레이크를 눌러버려요. 정지하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초, 마음속으로 3초가 아니라 여기 초 보이죠? 과제 초, 1초, 2초, 3초 되면 브레이크 떼시고 바로 엑셀 살짝 밟아서 경사로 올라가고 내리막에서는 브레이크 발을 얹고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타력이 붙어서요. 1종 같은 경우는 자 똑같이 멈췄죠, 그죠? 색깔 보고 반클러치를 해야 되는데 3초 때 반클러치 하지 마시고 1초 때 반클러치 하고 계십시오. 브레이크 떼지 마시고요. 그리고 2초, 3초 되면 브레이크 뗍니다. 이때 클러치 확 들면 안 되죠. 차가 올라갑니다. 차가 경사로를 저 올라갑니다. 이때 계기판을 보세요. 4km 이상 됐을 때 클러치를 닫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리막 내려올 때는 자, 브레이크 클러치 발을 살짝 얹어 놓으십시오. 클러치 밟으면 오히려 속도 빨라집니다. 타력이 붙어가지고요. 자, 클러치 안 밟으면 기어의 힘으로만 엔진 브레이크 작동한 힘으로만 크리프 현상으로 내리막을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자, 내려와서 자, 왼쪽으로 꺾는데 여기가 좀 급커브죠, 그죠? 급커브라서 여기 꺾을 때 선을 밟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꺾을 때는 자신 없으면 일시 정지를 하십시오. 일시 정지를 하는데 어디 정지하냐면 내 사이드 미러 끝이랑 여기 연석이랑 사선이 일치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사이드 미러를 봤습니다. 근데 연석이 이렇게 일치할 때 정지했다가 브레이크를 살짝 뗍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에 내 바퀴가 걸리는지 항색선에 걸리면은 핸들을 천천히 꺾겠죠, 그죠? 꺾다가 걸릴 것 같으면 핸들을 풀어요. 풀면 차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다시 꺾어요. 날아서 꺾으라는 얘기죠. 속도는 한 6km에서 한 4km 정도만.
자, 그래서 꺾고, 뒷바퀴 걸릴 것 같아. 풀고 다시 꺾어요. 이때 많이 꺾으면 안 되겠죠. 한번 꺾었기 때문에 나눠서, 한 번에 돌아갈 것을 나눠서 꺾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브를 틀 때는 급커브 같은 경우는 속도 조절을 잘 하시면 그렇게 어려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를 돌아서 또 돌아서 쭉 내려옵니다. 그죠? 여기선 돌발 안 나옵니다. 위험하지 않으면 엑셀을 살짝 밟으시면 시간 단축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우측으로 돌아서 여기서는 좌측 깜빡이 켜셔야 되겠죠. 그죠? 여기 좌측 방향지도 켜시고 여기 좌회전 들어오는 거 보시고 출발합니다. 신호등은 13초 내지 15초마다 바뀝니다. 예. 자, 돕니다. 돌면서 자, 돌발 나올 수 있어서 발은 브레이크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직각주차 제가 유튜브 영상 올려놨죠? 주차 영상 많이 보시고요. 자, 여기 보니까 1번에 주차를 하고 있죠? 자, 2번에 들어가면 안됩니다. 이건 대형이에요. 본인 들어가면 실격됩니다. 자, 돌아서 커브길에서는 항상 브레이크 발언지고죠. 만약 1번에서 주차하고 있으면 여기서는 엑셀을 살짝 밟아주세요. 시간 단축. 커브 틀 때는 항상 발은 어디? 브레이크에. 그리고 여기 2번이나 3번에 2번 또는 3번에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한 군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차하고 나오다가 돌발 나오면 돌발 잡아주시고 자, 세 번째 돌발 구역이죠. 다시 우측으로 돌고 자, 여기서 이제 또 신호등 봐야죠. 그죠? 좌회전 들어오면 엑셀을 살짝 1초만 밟았다 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자, 돕니다. 이때 또 브레이크 발이 있어야 되겠죠? 왜? 돌발 나올 수 있으니까. 돌발이 여기 미리 나왔으면 상관없고요. 예, 근데 여기도 안 나오고 여기도 안 나오고 여기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나올 수 있으니까 브레이크 발을 얹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브레이크 발 얹고 오는데 자, 돌발 나오면 돌발 잡아주시고요. 돌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채점기를 봤더니 이렇게 가속근이 떴어요. 그러면 돌발이 안 나와요. 그러면 예, 시간 단축을 좀 해도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엑셀을 살짝 밟습니다. 그리고 커브 뜰 땐 또 다시 브레이크 얹으시고요. 자, 엑셀은 항상 20km 이하로만 밟으셔야 돼요. 예. 자, 이렇게 돕니다. 이제 가속 구간 들어옵니다. 들어왔는데 여기서 속도를 20 이상 붕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올리시면 감점 먹습니다. 왜? 아직 채점기는 파란색이죠. 그죠? 요때 올리는 거예요. 요때 속도 올리고 요때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에 발 얹지 말고 요때부터는 엑셀에 발을 살짝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채점기 봅니다. 주황색 됐죠? 붕! 23km. 왜 23km냐면 딱 20km 맞추시면 디지털은 18km, 17km예요. 그럼 감점 되겠죠? 한 25km까지 올리고 바로 줄이세요. 자, 이까지 오셔서 줄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23km 되면 바로 줄이시면 돼요. 줄이시고 자, 돌발 무지건 나오죠. 그죠? 예, 돌발 여기 살아있는 거 우리 확인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지막에 돌발 100% 나오죠. 브레이크 발언지고 돌발 나오면 정지. 돌발 돌발 정지 비상전 멘트 아셨죠? 자, 1종 마찬가지입니다. 좌회전 돌고 나면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그죠? 클러치 발언지고 돌발 나올 수 있으니까 채점기를 봤더니 파란색이죠? 아, 돌발 안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때 2단을 바꾸셔도 돼요. 예, 2단 바꾸셔도 됩니다. 멈추지 말고 2단 바꾸시고 돕니다. 자, 2단 바꾸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1단이 9km, 8km면은 2단은 12km, 13km예요. 근데 체감으로 2배 빠른 걸로 느껴져요. 그래서 커브 틀 때 자신 없으면 클러치를 밟고 도십시오. 자, 클러치는 브레이크는 아니지만 평지기 때문에 중력과 마찰력에 의해서 속도가 좀 줍니다. 예, 줍니다. 돌고 나서 다시 핸들 풀고 클러치 뗄 때는 확대면 안 돼요. 왜냐면 계기판 한번 보셔야 돼요. 속도가 줄었기 때문에 6km, 7km 이하로 줄었으면 클러치 천천히 드시고요. 7km 이상이면 아직 속도가 남아 있으면 그냥 클러치 바로 드셔도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 돌 때도 예, 클러치 밟고 도십시오. 2단으로 가셨으면 자, 2단은 항상 어디서 넣어야 된다? 요때 넣으셔야 된다는 거. 자, 요때 들어왔을 때 2단 넣으면 감점입니다. 자, 아직 가속구간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제 가속구간 할 건데 가속구간 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교재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방법. 첫 번째 방법. 자, 가속구간 들어왔죠? 자, 속도 올립니다. 23km, 붕! 자, 클러치 밟고 3단. 자, 속도. 클러치 브레이크 밟고 속도 22야. 다시 클러치 그대로 밟은 상태니까 2단. 그 다음 브레이크 살짝 눌러서 속도 줄여서 정지. 그리고 돌발 돌발 잡고. 자, 그리고 1단 바꿀 때 1단 이때 바꿔야 되겠죠? 요때 1단 바꾸면 감점이겠죠. 그죠? 예, 요때는 속도 올리고 기어변속 가자란 거예요. 1단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예. 자, 이거 다들 어려워하시죠. 그죠? 예.
그래서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자, 과제를 나눌게요. A 과제, B 과제. A 과제는 뭐? 속도 과제. B 과제는 뭐? 기어 변속 과제. 자, 그래서 올라갑니다. 자, 2단 넣고 진입이죠, 그죠? 자, 속도 과제부터 붕! 이중 보통처럼 23. 바로 줄입니다. 줄일 때는 클러치를 밟고 브레이크 밟아야 되고, 브레이크만 속도 줄여도 돼요. 근데 초보분들은 시동 꺼질까봐 두렵죠? 클러치 브레이크 같이 쓰셔도 됩니다. 클러치 브레이크 밟고 속도를 줄입니다. 22회로만 줄이면 돼요. 속도 과제는 끝났습니다. A 과제는. 자, 이제 B 과제 해야죠. 클러치 밟은 상태니까 3단이다. 이제 클러치 천천히 드셔야 되겠죠? 6km 이하면 확 뜨면 꺼져요. 예, 그래서 나와서 돌발사고 잡고 1단 받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방법. 이걸 거꾸로.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 변속을 먼저 하고 속도 과제. 자, 2단으로 들어옵니다. 자, 채전기 주황색 들어왔죠? 3단, 2단. 됐죠?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속도 과제 해야 되죠? 클러치 천천히 드시고, 자, 엑셀로 발이 갔습니다. 엑셀 붕! 23km. 다시 브레이크 클러치 쓰면서 속도 줄여. 아직 1단 바꾸면 안 됩니다. 돌발, 돌발, 돌발 잡고. 이때 1단 바꾸고. 가끔 여기서 2단으로 그냥 가도 되냐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가도 되는데, 여기서 돌발 나와가지고 갈 때는 정지했다 가기 때문에 2단 잘못하면 시동 꺼져요. 그죠? 1단 바꾸고 가는 게 낫고, 그냥 돌발이 그 전에 나왔으면 그냥 안 뭉추 가는 거니까 2단 바꾸고 가야 되겠죠? 돌 때 또 클러치 밟고 돌면 되는 거. 자, 그래서 기어 변속까지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 자신 있는 방법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좌측으로 돌고 나서 무슨 방향지시든 차를 세우겠다는 뜻이죠? 우측 방향지시든 키시고, 자, 종료 글자가 안 보인다고 정지해가지고 안전벨트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격 되십니다. 끝까지 나오세요. 끝까지. 언제까지?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멘트 들릴 때까지. 그 멘트가 들리면 더 이상 채점은 안 돼요. 채점기가 꺼져버려요. 그래서 사고 나도 차 수리비만 물어줘도 돼요. 어차피 합격이에요. 실격시키질 수가 없어요. 채점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멘트를 다 들으라는 거. 아셨죠? 여긴 사고 안 나고 멈춰도 떨어진 거예요. 끝까지 나오세요.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나올 때까지. 그러면 2종은 P 넣으시고 파킹 브레이크 올리시고 내리시면 되고요. 1종은 기어 빼시고 파킹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 올리시고 내리시면 됩니다. 우측 방향지도 언제 끄냐고 묻는 분들인데 안 끄셔도 상관없습니다. 채점은 끝났어요. 자, 이상으로 문경면허 시험장 장례기능 코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차분히 잘 준비하시고요. 영상 많이 보시고 공부하신다면, 이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만든 장례기능 영상 다 보십시오. 보신다라면 충분히 합격하시려 믿습니다. 긍정의 포스로, 긍정의 에너지로 합격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